어쨌든 CTU의 보듀오가 탑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서포터를 대동해서 자크가 함께 블루카션을 간다면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블루로 이블린이 안 온다는 걸 알면서도 라쿤 선수가 일부러 가서 들이댔고, 세총 발사 자체도 도망가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코앞에 쓰면서 들교환을 노렸고, 그 타이밍에 이미 쉔이 노네임드 선수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CTU가 여기까지 좀 길게 보고 우리 여기서 블루로 그냥 자크가 가도 돼라는 선택을 했던 거였겠죠. 거기서 변수 한 가지 있다면은 제드의 영약 시작.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리사한다 힘이 빠진다면은 블루로 자크가 못 뺏어 먹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것이 일단 첫 번째 네. 방금 전 경기까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주말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찾아주신 여러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보통은 남자분 여자분 같이 이렇게 카메라 찍으면 여자분이 이렇게 입을 가리거든요. 남자분이 네. 여자분은 별 관심도 없으시죠, 카메라에. 그러니까요. 찍든지 말든지. 어쨌든, 뭐, 커플 또 이렇게 와서. 아마 여성분은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남자분이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네. 해봅니다만. 비난이 또 쏟아지겠네요. 그래도 네. 이렇게 같이 와주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잘해주셔야죠. 있을 때 네. 잘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 10월달에 결혼. 10월에 결혼을 하신다고. 오. 결혼하시고도 이렇게 또 주말에. 네. 나중에는 아이도 데리고. 신혼여행을 LA로 이렇게. 근데 여성분 표정이 못 들은 얘기라는.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라는 듯한 뭐 그런 얘기 이렇게 공개적인 방송을 이용해서. 네. 반 강제적으로. 네. 하여튼 10월에 결혼하시는 거 축하드리겠고. 네. 네. 아무튼 좋은. 네. 네. 좋은 뭐요? 결혼식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신혼여행은 LA로. LA로. 스테이트풀 센터로. 아, 그러네요. 롤드컵의 성지. 괜찮네요. 끝났잖아요, 롤드컵. 끝나도 뭐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10월 1일에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신혼여행으로 바로 결승전 보러 가시면 되겠네요. 좋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가면 네, 대박이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현재 LG와 미팀과 CTU의 경기 도중에 퍼즈 요청으로 인해서 잠시 경기가 음성 채팅 문제죠. 네. 중단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게임이 속행되네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라일락 머리 잘 썼네요, 이거.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있었죠. 와, 기다렸어요. 잘 썼네요. 머리 잘 썼네요. 근데 자이라, 머리 진짜 잘 썼어요. 자이라가 아 이거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죠? 머리 진짜 잘 썼어요. 아 살리기 힘들어요. 야 이거 카조먹고 예측했어요. 예측했어요. 블루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자이라의 합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쪽에서 자크가 내려오는 걸 끊으면은 미리 끊으면 제드가 훨씬 빨리 합류하거든요. 영향을 먹었기 때문에 또 엄청 세죠 지금은. 하필 또 리산드라가 와. 그 타이밍에 집에 돌아갔던. 그쵸, 집에 보냈었죠. 귀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와, 이건 라일락의 판단 진짜 멋있었습니다. 라일락 선수 포텐이 터지는데요. 이러면 제드가 키를 가져가면서 롱소드 두 개 주자. 영화도 이미 먹은 상태고요. 네, 교수님 정글 강의 시작했죠. 네. 거기다 보세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워으로 끌려서 지금 체력 소대를 좀 보는 장면에 잠깐 잡혔고요. 네. 자크 바텀 이동합니다. 이런 자크 완전히 말렸습니다. 일단 뭐 쉔은 굉장히 잘 버티고 아직 있어요. 아직 2레벨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블린은 3레벨이죠. 네. 네, 여유롭게 찍었고요. 그리고 트위치의 레드는 타워를 빨리 미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진 않지만은 저렇게 상대 두 명이 대놓고 커버하는 위주로 왔을 때 둘 다 괴롭히는 데는 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싸움을 억제하는데도 굉장히 좋죠. 네. 자, 어쨌든 제드가 키는 먹으면서 리사드라가 좀 더 힘이 빠지는 그렇죠. 힘이 나왔네요. 영약가 뽑았죠. 네. 이거 완전 제대로 뽕을 뽑았죠. 앞에 라이너 죽인 게 아니고 정글러가 잡았기 때문에 팀 전체적으로 무대가 가져온 느낌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그 정글러가 잡혔습니다. 패시브까지 뺀 겁니다. 네. 이 정도면 말씀드린 대로 자크의 초반 약점을 잘 괴롭힌 아니면 이 팀이 되겠죠? 그렇죠. 결국 CTU는 현구도에서는 리산드라도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베인입니다. 라인 사업을 통해서 무난하게 크고 있는 리리스 선수의 베인이 캐리를 해줘야 돼요. 네, 리산드라 서포 개념을 약간 CC를 도와주면서 베인 킬을 해야겠죠. 자크 많이 맞았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 패싱권에서 이거 말싸이나 이런 거 잘 들어가면 또 몰라요. 빠져야죠. 제일 무서운 걸 제드가 푸시해놓고 거두는 거죠? 네. 이제 주도권 싸움 미드는 완전히 가져왔네요. 포탑을 3분의 1 정도 체력만 남겨놓은 상황. 집에 두 번 보내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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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라일락 터지면서! 잡내잡내! 야! 더블킬! 더블킬! 더블킬 나오죠? 더블킬! 라일락! 라일락 저도지! 1킬이러 씨의 킬가전 100%입니다. 네. 아니. 뱅타임이 너무 좋았죠? NLB는 다르다. 이 팀은 다르다. 야, 그 타이밍이 방금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는 탑에 있는 보트요가 베인이 캐리 된다고. 네. 그 변수를 차단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스타커를 들고 있었고 딱 딜교 하나로 선보가 빠졌었군요. 야, 그리고 3타 스턴 깔끔하게 터지고 점점까지 남아있었고 네. 갔었어요. 와 지금 이분이 힘 엄청 받는데요. 자크가 뭘 할 수가 없는 그림 나왔고 더블킬 먹고 이블린이 지금은 저렇게 나 바로 집에 가서 초록 쏘드 가면서 이거 구검자크 제대로 하는 게 제일 무섭다. 구검자크 터지죠. 다크전사 쓰리씨가 다 빼주고 쉔도 위험해요. 쉔도 위험해요. 트위치왕으로 빼주고 제드가 약자날씨 전사 이래도 야. 이득이죠. 네. 하지만 바텀 두 명 모두 잡아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 아 리산드라 오레벨이에요. 네 이거는 리산드라도 좀 무섭죠. 네 리산드라 오레벨이에요. 점화 때문에 이거는 이블린이 뒷걸음질 칠 겁니다. 타워도 네, 밀고요. 이 팀 초반 분위기 너무 좋아요 지금. 이거 기세가 너무 좋은데요. 말도 안 되게 이기고 있어가지고 너무 유리합니다. 전 라이닝 했죠? 네, 네 베인마저 지금 한번 꺾이면서 이든 어차피 제드의 간접적으로 지금 성장으로 네. 인해서 리산드라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블린 흥에서 도마뱀? 어? 야 그냥 고대골렘으로 네 뭐 어찌됐든 네. 이러면 이블린 흥에서 CTU 입장에서 핑크와드 많이 박다가 또 힘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돈이 이게 쓰다보면 돈이 진짜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네 뭐 자 이거라도 밀어야죠. 핑화를 적극적으로 쓰는 빌드, 그러니까 아예 시야석을 안 가고 투돈템을 올린 다음에 핑화만 도배하는 빌드들을 선수들이 이제 이블린 트위치 파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비등할 때 그런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지. 지금은 돈 유실 너무 많아지는 구도입니다. 지금 골템 나오려면 한참 뭐 이건 평생 못 갑니다. 골템 고딤 제로템도 못 갔어요. 네 V4 VP 되는 겁니다. 결국 핑화 뽑다가 허리 네 등골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드래곤 판단. 아 이거는 뭐 미드 주도권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라고 있기 네. 때문에 흠잡을 곳이 전혀 없는 저 바로 카운터. 자 그러면서 먹는 게 가능합니다. 제드가 지금 엄청나게 있어요. 제드 지금 야만의 몽둥이 들어있거든요. 맞으면 맞아 죽었네요. 죽었죠. 제드 야만의 몽둥이 롱소드 하나 더 들고 있네요. 라쿤 선수가 어제 패배 이후로 라쿤 선수 닥지 않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크 이런 거 너무 힘들었는데 벌써 3대였습니다. 방금 굳이 저기 서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와드까지 뽑혀 있었고 게다가 상대 서포터가 쓰레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야 이거 라일라 선수 진짜 이게 어떤 계기가 되나요 이번 NLB가 각성의 계기. 네. 벌써 야만의 몽둥이 나온 제드 미드 압박. 하지만 이것을 풀어줄 만한 자크는 오히려 지금 본인 성장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네. 와 제드 딜 청가버 두 개인데 네. 쌍돌 안에 청가버 두 개인데 딜이 저렇게 막혀요. 지금 제 효율 잘 나와야 할 텐데 네 개가 되고 있거든요. 어 미드 막기 힘들겠는데요. 시간 들어서 못 막습니다. 시간 주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어 자크 도시 레드버그가 바빠요. 어, 못 막겠는데요. 뚫링 했는데요. 멀어요 한참 멀어요. 리사가 인시하기도 좀 부담스럽고요. 이야 하려고 조금 빠져 주는데 그래요. 빠져 주고 뭐 급할 거 없다. 6레벨 어쨌든 찍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좀 큰 게 제드를 1대1로 마감한 챔피언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무조건 완전히 뺏기는 기분이 됐어요. 쉔이 스플릿 하기 전에 제드가 먼저 스타트하는 구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원래 쉔은 안타장에 강한 챔피언이지만 지금은 템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쉔이 밀립니다 오히려. 이블린의 존재도 있고요. 어 전멸이랑 네 탈출이나 바꿨죠. 약간 전멸 쓴 거 보고 비웃는 거 같은. 이거 쉔 위험하죠? 잡지는 못할 거 같은데요. 다이너리티가 아 제드 오네요. 궁 써놓고 슬로우만 유지시켜도 어쨌든 그래도 머니까. 네네. 시약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딜만 넣어주고 빠지는 이블린. 네 근데 지금은 뭐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저런 이블린의 궁이 뭐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진 않는 상황이죠. 이블린 블루 경호수도 지금 관심 없네요. 같이 먹지 않고 그대로 바로 뛰어내요. 제드 집 가면은 이거는 빌저터 나올 것 같고요. 제드가 3킬 오 주문포식자. 이건 딜적인 측면은 더 아프게 들어오죠? 네 해적관보다는. 자이라 허리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이블린이 있고 이블린이 흥했는데 라인이 빨리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블린 맞기 급급하지만 제드까지 시야를 네. 어지럽히고요. 그리고 사실 트위치도 암살자고요. 네 평화 싸움 1대1이 다 됩니다 지금. 네. 라이언은 지금 제일 힘든 게 울프 선수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진짜 허리가 휩니다 지금은. 와
정리는 더 빠르고 그런. 네, 그럼 저렇게 가니까 라인 정리는 다시 당연히 더 좋아지죠. 라인 정리하는 거 얻어 맞다가 지금 이산자 피가 3분의 1이 빠졌어요. 자, 그쪽 봐야죠. 야, 오히려 리선드를 나한테 뒤지게 하셨어요. 라샤 라샤 판단 좋아요. 라샤 정면이 있지만 이거는 속도가 좋았네요. 라샤 전사 리저트로 마무리. 근데 잘 빠져나와야죠. 제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빠져나와야 돼요. 어쨌든 이번엔 이득을 좀 챙겨갔습니다. 쉔의 궁극기를 통해서. 네. 어 진짜 아프거든요 딜이 지금. 자 그리고 베인이 이렇게 되면 트위치가 언제든 베인으로도 노릴 수 있다라는 거. 쉔 궁이 없어요. 이블린 봇 갑니다. 베인 바텀. 아 저 제드 어떡합니까. 아 이거 베인 죽겠는데요. 아 근데 이블린 레드가 성공으로... 없네요. 네네. 아 이거 릴리 선수가 눈치 잘 챘고 욕심 잘 버렸어요. 네. 그리고 쉔은 최근에 안 좋은 거 맞아요. 지금은 이야기가 좀 다르죠. CS가 쉔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랩차가 좀 이상하죠. 지금 9렙대 10개 차이. 9렙대 6렙이었는데요 방금. 결과적으로 라인 조합이 네 선고강 안 주려고 저는 쓴 거죠. 결과적으로 라인 조합이 지금 쉔에게 이득이 됐고 쉔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이블린이 풀어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크가 잡혔기 때문에 라인을 커버하다가 같이 네 이거 풀어준 정동환이고 라인을 흥하게 만들고 갔죠. 리실팅 너무 쉽게 당했죠? 제가 지금 궁극기는 없네요. 그래서 그냥 사라졌어 자크. 자크가 너무 못 컸네요. 조각조각 나버렸죠. 정글 자크를 네. 쉔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것 현재로서는 네 악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글 자크가 바이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좋은 경기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네 3렙 차가 유지돼요. 미드 아빠 시간 오래 끌 생각 없어요. LGIM 오 이거 제드 궁 점수 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까 제드 궁에서 살아가려고 자이라 전멸 썼었거든요. 네 그거 체크했죠 제드가. 2킬입니다 트위치 뭐란거 자크도 템이 너무 안 좋은데요. 자 이블린 탑으로 가죠. 쉔이 약해서 근데 이게 도발 네, 잘 쓰면은 네. 자, 탑 포탑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마련이에요. 무철레드 들었어요. 와 이거 아니 원래 가위바위보는 네 자크가 약하죠. 원래 상성 가위바위보는 미드가 네. 원딜을 잡는 구도거든요. 그쵸. 리산드라 공 빠졌습니다. 네. 쉬면 캐네 그냥 찍어 누를 수 있겠다. 드래곤 타이밍 재고 있어요. 이블린과의 시너지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분명히 딜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LG 대체? 아 LG 팀 진짜 공 잡을 때 없이 무르르드. 이게 상대 약팀이 아니에요. CTU가 블레이즈와 소드를 잡아냈거든요. 비기면서 네 가장 주목받는 팀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네 LG의 알 수 없는 저력, 매력, 마력. 어 이번 시즌 확실히 뭔가 기대해볼만한 이번엔 달라요. 그 무엇보다 라일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상대 정글러 머리 위에 있는 플레이. 사실 정글러는 피지컬 싸움이 아니고 머리 싸움이거든요. 리저트 선수까지 나왔습니다. 제드 자크는 지금 아이템이 굉장히 부실한 상황. 네. 시간 15분에 아직 완성템이 하나도 없어요. 어 이거 쉔 빼야죠. 지금 제대로 된 코어템 나온 챔프가 없죠 CTU는. 그렇죠. 한 챔피언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 제로템들 뿐입니다. 점화석 하나 드디어 완성시키네요 자크. 그 자크 이렇게 가난한데 지금 이블린 때문에 핑화 같이 받고 있거든요. 제드 바텀 스플릿 푸시. 지금 제드를 1대1로 마크할 만한 챔프가 없기 때문에 네 제드가 날뛸 만한 구도가 됐습니다. 제드 아이템도 굉장히 화려하죠. 이 타이밍에 활용되신 챔피언이 되돌았고요. 역으로 이거 물어도 뒤에 이블린이 났어요. 오히려 낚시한 거 녹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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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요. 낚시한 거 같거든요. 이게 리산드 죽는 것인가봐. 네, 안쏘가 죽네요. 리산드라 천사 머리 위에 있다. 그 표현이 적절하네요. 다 알고 있네요 지금 라이라 선수. 그러면서 제드 바텀 또 푸시하고요. 아, 그 핑화를 박아야 되는 입장은 오히려 CTU인데 다 지우고 있어요.
와, 아파요. 저 근데 타고 와서 붙으면 그것대로 또 위험하겠네요. 보마로 못 버틸지요? 네. 자, 아가코브로 제든 계속해서 바텀 미드 돌아가면서 라인 정리해주고 있고요. 저는 합류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핑하로 체크 됐어요. 왔어요. 노렸어요. 이거 영어로. 어? 어? 자, 선구 잘 들어갔죠. 네, 제드가 제드리는 얼마 잘 어우 잘 패스 잘 패스요. 잘 패스죠. 선구 잘 피했죠. 자, 이번엔 선궁으로 인해서 뛰치무섭네요. 근데 타워를 지금 잃었습니다. 저 네, 2차 포탑을 줬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단순히 제드가 죽었다고 해서 그리 됐다가는 트위치에게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캐넨 궁 없어요 지금. 캐넨 궁 없어요. 자, 랜턴 있나요? 랜턴 없는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잘 막았고요. 네. LG는 다소 무리했습니다. 네, 허리 휘어가면서 핑하 박은 보람이 있죠. 저 핑하 때문에 지금 이 낚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드 탑이에요. 제드 탑에 있습니다. 뒤로 빠지는 모습. 하지만 이블린과 캐넨을 잡아내면서 이게 지금 제드 때문에 한타를 이겨도 이득을 못 봐요. 라인이 밀려있거든요. 자, 바텀 원딜 간의 싸움. 템 차이가 단검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에이는 지금 눈앞에 트위치가 보이는 게 좋아요. 안 보이면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어, 살짝 방심. 오, 킹아까지. 아, 정면. 발살. 와, 연속 킬이네요, 심지어. 버프도 있지 않나요, 방금 전에? 네. 네오다의 백규. 리드스와 백규 선수의 대결 저희가 아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네, 이승민이 백승민을 이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가가 백가를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 돌리면 아, 죽겠는데요. 아, 이분 도와요. 어디로 도망가죠? 아, 오라클 선수 피가 막다가 아, 저 오라클 시간 진짜 눈물 나고 이럴 때는 자이라 패시브도 짜증나죠. 빨리 죽고 빨리 부활해서 사실 오라클 어떻게 써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야 장악 당하는 그런 구도가 나오고 네. 그럴수록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지전의 강한 챔프들 이블린, 제드, 네. 트위치. 이블린 흥했어요 지금. 막말 마우스 왔습니다. 자, 사형 선고 잘 맞아요. 이블린 트위치 보고 있고요. 못 도죠 이거. 핑화로 이블린 위치 체크하기 전까지 섣불리 못 나옵니다. 오히려 섣불리 푸시하고는 이쪽은 LGIM. LGIM. 아, 캐는 딜이 너무 세요. 쓸데없이 큰 지팡이까지 있습니다. 네, 원래 이쯤 되면은 캐니 캐넨 견제는 그냥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 오히려 도발 들이대는 막 이런 모습이 나야 되는데. 아, 이거 눈 뜨고 코베 있는데요. 빌립니다. 아, 트위치가 밑사들 맞춰주고요. 어, 이거 죽죠? 어? 자연성고 맞으면 자연성고 쿨이었네요. 쿨이네요. 쿨이라서 릴리 선수가 또 들이대는 모습. 자, 하지만 네. 바텀 2차까지 2차 포탑이 탑을 제외하고 모두 밀린 상황. 이렇게 되면은 와, 트위치 때문에 파밍을 못해요. 탑은 탑대로 힘들고요. 제드 모란검 나왔습니다. 닌자 두 명이 다 마크를 들었죠. 와, 가격성. 야, 근데 굴렀어요. 피해를 받는 수밖에 없는. 이러면 오히려 오히려 다 죽어요. 패시브 빼고요. 바텀 2에서 리산드가 전사. 아, 살아났고요. 라샤는 바텀 애초 3대2였거든요. 독데미지 죽죠. 글로벌 골드 12,000골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분 대기 전이에요. 네, 그래도 그나저 자크가 부활해서 제드 잡았네요. 제드 잡았어요. 어, 근데 여기가 밀려요. 이야, 다 밀었습니다. 제프스 타워. 의외의 경기 내용이죠? 너무 깔끔한데, 경기 내용이. CTO가 포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 어제 경기 충격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전 경기가 CTO에겐 충격. LGIM 이 팀의 최고의 영양제. 초반에 자크 정글이 버프 하나 먹고 상대방 카운터 정글을 가다가 이블린 끊긴 것, 그리고 이블린 탑을 찌르면서 더블킬을 성공시킨 것. 네, 그때부터였거든요 모든 것이.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선수들이 끝나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인터뷰한 시간이 늦어지니까 선수들이 피곤해서 대답을 이렇게 막 신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양희 선수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죠. 네, 굉장히 신나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열정적으로 임해주고. 네, 지금은 최고 영양제랑 많이 딱 어울리죠. 네, 경기가 설렘.
지금은 자신들이 설레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단순히 뭐 전 경기가 영향을 줬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프로니까 핑계밖에 안 되는 게 진해 팰컨즈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죠. 똑같이 3대 0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일방적으로 멋지게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티 입장에서 네. 이거는 넘어야 될 벽이에요. 자, 이 시팅 좋아요. 전면까지 쓰면서 자이라. 와! 프로 선수! 아까 까놓은 거, 아까 까놓은 거.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 아, 이건. 살면, 어? 야, 이거. 분위기죠? 이거 그린자 배경 쿨 감소시키고 다시 쓴 거거든요? 아, 이거 잘했어. 이거는 멘탈이 흔들리겠는데요. 이럴 때 사실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자이라가 전면까지 쓴 한 방이었어요. 무조건 잡는다는 거 못 잡았을 때 이 패배감은. 네. 어, 이게. 하나 짚어보면은 어 자 잘 물었죠? 아 우리 여기서 바로 모란거 썼습니다. 대한테 전면 빠지고요. 바론 트라이 중인가요? 네 바로 가는 것 같죠. 네. 트라이 중이었네요. 아까는 제드를 문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드가 레이스 2에 그린자 썼어요. 네.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다 판단하고 넘어갔는데 그럼 체크인 네. 다 넘어오면서 네 빈곤트 미팅이 생기고 그곳으로 그린자 타고 와 전멸 자이라 아까 썼지. 이야 진짜 바람먹으러 갔습니다. 라일락이에요. 스틸 안 당해요. 라일락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렌 타이밍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차이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레드 묻었습니다. 잡혔죠. 켄을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잡혔고 바론 버프까지 들고 있습니다. LGIM 네 와 제대에 대한 이해도 그림자 배기를 통한 쿨타임 감소 대박이었네요. 서레 네. GG LGIM 팀이 CTU를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쿠로라는 게 아마 일본어로는 이제 뭐 검은색 뭐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드의 그런 어떤 그림자를 활용을 해서 정말 멘탈 의지를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는 한 방을 또 보여주네요. 방금 전 한 방은 너무 컸는데요. 네. 진어 패커스가 LGIM 1팀을 잡아내면서 사실은 뭐 이 팀에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팀 기분 좋게 1경기 거의 뭐 이건 이블린이 네. 초반에 모든 판을 만들어줬어요. 예, 뒤 흔들면서 결국 제드의 성장 그것이 LGIM 2팀의 승리의 원동력이 네. 되었습니다. 라쿤 선수 입장에서는 최고의 위기이자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것만 겪어내면은 훌륭한 프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해탈을 하는 네. 경지에 신의 시간 또 멘탈을 좀 잘 잡고 이 경기를 또 임해야겠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8강 2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